아이고 삭신이야. 어디 잘 좀 주물러 봐요. 알았어. 지금 잘 주무르고 있잖아. 밑에로. 저기 미풍 씨. 어? 저 하나 엄마한테 들어가도 돼요? 예? 뭐? 저 웬일이세요? 이 늦은 밤에? 저기 방이 넓고 좋네요.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야밤에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이게 뭐예요? 방향제예요. 수혜점에서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왜요? 그냥 미풍씨 이사 기념으로요. 아, 이거 책상 앞에 걸어놓고 앞으로 공부 더 잘하셔야 돼요. 이번엔 대학 꼭 가셔야죠. 아, 예. 아무튼 고마워요. 이쁘네요. 하나 주위에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용철 씨랑 나랑은 이미 공부를 종쳤으니까 안 되고 하나 옆에 대학 간 사람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아, 저 그리고요. 저 이번 주말에 용철 씨 면회 가려고 해요. 면회요? 네. 저 못 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하나도 한 번쯤 보여줘야 돼서요. 어이구요. 오늘도 이렇게 모른 척을 하시면 어떡하시나 서운하게? 그러면 오늘은 내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까? 체가는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내가 체가 것도 바로 만들어 줄 테니까. 힌트는 좀 줌 쇼. 응? 이건 뭘까?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와. 인간 체간. 자,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려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에? 하하. 아이, 좀 그러지 좀 말고. 안 그래, 인간?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가만히 있어봐. 혹시리 맞지? 아니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김 선생님은 이거 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놔요. 이봐요. 이건 놔요. 놔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너란 거야, 뭐? 이것 봐. 긴가 또 머리 안 감았어. 어? 복실이 맞네. 근데 옷차림이 이...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근데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어? 아니야 맞잖아. 너이 나쁜 자식아. 긴가 맞는데 뭐? 복실이 맞는데 뭐? 복실아, 복실아, 멍멍멍, 멍멍멍멍. 복실 강아지 멍멍멍 복실아 멍멍멍 멍멍멍 너만을 위한 멜로디 사랑의 젖은 목소리 들리는 너를 아껴 미안한 줄 아는 놈이 그러냐? 실컷 면회왔더니 사람을 울려서 보내? 암튼 잘 먹고 잘 살아. 대대 때나 보자 인마. 새로운 수학과 벽돌은 무슨 일 있었다면서.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 언니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요즘 우리 진풍이랑 만나고 있는 아가씨인데요. 제가 오늘 주말이고 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아버님. 진풍이도 알아? 그 녀석 알고 말고가 어딨어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너만을 위한